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거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주식인 밥이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가능한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또는 현미밥을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돈이 들지도 않고 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면서 밥의 칼로리도 확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밥하실 때 이거 한 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입니다. 놀라셨죠? 그럼 기름을 넣으면 왜 밥의 칼로리가 줄어드는지, 또 어떤 기름이 좋은지, 또 밥을 어떻게 보관해야 칼로리를 더 줄일 수 있는지, 또 주의점까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쌀밥을 많이 먹으면 왜 혈당이 잘 오르고 살이 찌는지부터 말씀드리면요. 쌀에는 전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게 되면 즉 밥을 짓는 거죠. 이렇게 밥을 짓는 과정에서 전분의 호화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호화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전분이 물과 만나고 열이 가해질 때이 전분 입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이 입자들이 팽창되면서 그 전분의 구조가 무너져가는 현상인데요. 그러면서 끈적거리게 되고요. 부피가 증가하게 되죠. 또 물에 잘 녹는 성질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전분이 호화되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니까 흡수 잘 돼서 바로 혈당이 오르게 되고요. 또 살도 더잘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으면 혈당이 더잘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항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흡수가 잘안 되고요. 또 대장의 세균들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훨씬 더덜 오르게 하고요. 또 소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또이 저항성 전분에는 시소비가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 전분이 1g당 4kcal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1g당 2kcal의 열량, 즉 열량이 거의 50%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때 정말 좋은 거죠. 그렇다면 쌀밥을 먹으면서도 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밥을 지을 때 이것을 한 스푼 넣는 것이죠. 바로 기름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뭐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 전분의 분자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020년 국제생물 고분자 학회지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오일이 저항성 전분을 더잘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면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방법과 함께 꼭 같이 해야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밥을 식혀서 찬 밥을 만드는 것인데요. 폴란드 포즈난 의대 연구팀이 32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46g의 같은 양의 쌀밥을 먹게 했는데요. 이 연구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갓 지은 밥을 먹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밥을 24시간 동안 식힌 뒤에 다시 살짝 데워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에 혈당을 측정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은 혈당이 식전보다 식후에 평균 70mg per dl가 올라갔는데요. 식혔던 밥을 먹은 그룹은 평균 49mg per dl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혈당이 유지된 시간도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은 45분 정도 지속되었는데요. 식혔던 밥을 먹은 그룹은 35분간만 지속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을 때보다 한번 차게 식힌 밥을 다시 데워 먹는 것이 훨씬 더 혈당이 덜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밥을 지을 때 식물성 기름을 한 스푼 넣고 밥을 지은 후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식힌 뒤에 살짝 데워서 드시는 것이죠. 미국 과학협회 학술대회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쌀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과 같은 식물성 지방을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냉장 보관을 하였더니 저항 성분이 무려 10배나 증가했고요. 칼로리가 60%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당 관리에도 정말 좋습니다. 혹시 이러한 방법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밥을 해서 냉장 보관이 아닌 냉동 보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냉동 보관은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분 주변의 수분이 얼어버리면 전분이 움직이지 못해서 이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래 이 전분 분자들이 움직여지면서 뭉쳐져야 저항성 전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냉동시키는 것이 아닌 냉장 보관, 최소한 6시간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주식인 밥을 먹으면서도 칼로리도 줄이고 혈당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방법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